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화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화성운이 우정 패딩즈의 멤버 태민 그리고 지민과 같은 제품의 모자를 착용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같은 모자 쓴 태민 지민 화성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에는 우정 패딩즈 이번엔 모자도 맞췄나 보다 라면서 세 사람이 같은 색 그리고 같은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 게재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착용한 모자는 검정색으로 일명 벙거지 모자라고 불리는 버킷햇인데요. 빛을 받아 광을 내는 것으로 보아 가죽 재질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참에 한번 사볼까요? 이를 접한 팬들은 우정 패딩즈 응원할게, 뭐야 왜 나 빼고 맞춘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화성운이 음원 프로젝트인 피버뮤직 2019 첫 주자로 확정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버뮤직 2019는 NC소프트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문화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어 즐거움의 영역을 넓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즐거움을 위한 도전, 용기, 열정, 설렘이라는 키워드에 맞춘 티저 영상들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NC소프트 측은 올해 피버 페스티벌의 피버뮤직 2019 음원 프로젝트에 화성운, 정준일, 빈지노가 합류를 결정했다. 10월부터 공식 음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피버뮤직 2019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꾸밀 주인공이 화성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접한 팬들은 화성운 노래 들을 수 있다니 행복하다, 항상 믿고 듣는 화성운 음원 너무 기대되네요, 빨리 듣고 싶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저도 얼른 듣고 싶네요. 화성운이 참여한 피버뮤직 2019의 대망의 첫 음원은 오는 5월 오후 6시에 멜로, 벅스, 지니 등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음악 축제인 뮤직 페스티벌 피버 페스티벌 2019에 화성운이 출연을 한다고 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버 페스티벌 2019는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어 오는 27일날 피버 페스티벌 2019에 많은 스타들과 함께 화성운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접한 팬들은 피버 페스티벌에 화성운이 출연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피버 페스티벌에서 들려줄 화성운의 음악 너무 기대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버 페스티벌 2019는 티켓 링크에서 무료로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티켓 오픈 1차는 오는 2일 오후 2시 그리고 2차는 오는 8일 오후 2시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화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